자, MZ세대는 안정보다는 재미를 추구한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캐릭터가 우연치 않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공연 생활을 한 2, 3년 정도를 한 6년 정도를 공연 생활을 쭉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연이 점령 중단이 되고 그렇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요즘에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막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어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 한 플랫폼을 잡고 여기를 한번 파봐야겠다 하면서 하다가 아 근데 뭘 입고 어떤 캐릭터를 만들지 하다가 이 버릴라고 차에 넣어놨던 옷들이었거든요. 예, 이제 의류 수거함에다가 지나가다 보이면 넣어야겠다 싶어갖고 뒷자리에 놔뒀던 건데 어 이거 한번 입어볼까 했는데 이게 셔츠가 딱 맞았던 거예요. 어 바지도 딱 맞고 머리 얼굴 거울을 딱 봤는데. 와 이거 심상치 않은데 느낌이 제가 저를 보면서 와 이 녀석 심상치 않은데 싶어가지고 예 그때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때 또 하필 또 장마 시즌이어가지고 아 비가 많이 왔어요. 2020년도에 장마가 40몇일 정도 왔을 거예요. 예 그때 스타트할 때쯤 제가 이 영상이 조금 반응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냥 맞아야겠다 그냥 내리는 거 하늘의 운명이다 맡겨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를 맞았는데 그 영상이 완전 히트가 된 거예요. 그때 바로 그 문제의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이 날짜라도 비가 진짜 많이 내려와서 밑에 바다 보이시죠? 물 내리는 거. 저 뿌리는 게 아니라 저 비예요. 네. 아 비가 내리고 있어. 비가 내리는 겁니다. 네, 이 영상이 가장 히트됐던 영상입니다. 우와. 괜찮나요? 근데 이게 젊은이들에게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지만 지금 우리 어머니들 표정 보니까 쟤 왜 저래? 쟤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또 있거든요. 다소 당황스럽긴 합니다. 아, 저도 네. 가끔 그래요. 아, 네. 아니 근데 이 영상이 어떻게 해외에서 먼저 터졌다면서요? 네 이게 해외에서 반응이 왔던 게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인터넷 세상은 전 세계가 아, 네. 이제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2020년도 7월 24일인가 아침마당 녹화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요? 아니 생방송할 때 왜 네, 오셨어요? 녹화를 안 하고 저는 대기실에서 네. 이제 저희 선배님들 나몰라 패밀리 선배님들 이제 매니저 역할로 잠깐 나몰라 패밀리 네, 나오신 적이 있죠. 네 그때 당시에 와가지고 있었는데 대기실에서 핸드폰이 계속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징징징징징징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해외는 저녁 시간이었으니까 그때 영상이 바이럴이 되면서 핸드폰이 꺼질 정도로 갑자기 이 영상을 보고 해외에서 네 갑자기 근데 그게 또 아침마당에서 이루어져서 네, 저는 사실은 아침마당을 되게 나오고 싶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침마당 섭외가 들어왔을 때 네. 저희 형한테 들어갔거든요. 저희 형 가게로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 네, 네. 저희 형이 갑자기 생뚱맞게 가게에서 야 진짜 미안한데 아침마당에서 널 섭외하고 싶대 이러길래 거짓말 치지 마. 아, 안 믿었구나. 네, 근데 연락처 넘겼다고 해서 진짜 작가님이 연락처 오고 저 진짜 아침마당이냐고 딴딴 그거 맞냐고 네, 네. 여쭤보고 나서 진짜 바로 그냥 아 저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고 저 진짜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잘 왔어. 그때 아, 방송 따라왔을 때 아침마당에 좋은 기운을 받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엄청 좋은 기억이 엄청 좋은 추억이에요. 실제로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무대에 서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뭐 제가 뭐 맨날 저는 비를 맞지만 네. 예,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정준 비 형님과 비 레인 예, 그리고 또 박재범 형과 또 함께 하고 우리 아이키 누나라고 네. 춤추시는 분. 네. 네. 지코 와. 형이랑도 같이 최근에 또 타 방송국에서 또 같이 하고. 모든 분들보다 웹보이 씨가 동생이군요. 아이키 씨는 저희 아침마당에도 다녀왔었어요. 네. 아이키 누나가 누나예요. 사실은 제가 왜 웃으세요 어머니? 그렇구나. 아니, 저도 가끔 웃긴 하는데 네. 제가 자녀들랑 되게 비슷할 겁니다. 94년생 29살이에요. 잠시만요. 어머니 동공이 그렇게 커지신다고요? 네. 근데 웹보이? 네.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가수가 네. 딱 연락이 와가지고 백지수표를 줄 테니까 네. 자기랑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백지수표라는 게 그게 존재했어요? 백지수표가 아니고 저희 어떻게 보면 계약서에 공란이 온 거예요. 빈칸이. 네, 같은 의미죠. 네,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엄청난 팝 아티스트 분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메일로 회사에서 메일로 이제 신곡이 나오니 이 영상에 춤을 춰줘라. 오 그렇게. 네. 이야, 그러면 맞았구나. 너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 하고. 나 원하는 거 나 근데 그때 전 사실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번역기를 막 돌리다가 이제 어쩜 말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해줄 건데 하니까 계약서가 오더라고요. 근데 공란에 금액 적힌 달러만 써 있고 가로로 원하는 대로 쓰라고. 이른바 백지 수표가. 네, 그런 거 같아요. 그게 백지 수표죠 뭐. 그렇죠. 계약서에 백지 계약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네. 쓰셨어요? 근데 이 얘기하면 제가 안 좋아하는데. 왜? 영원 썼습니다. 돈을 안 받으셨다고요? 네, 왜냐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였고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저 어릴 때부터 보면서 춤췄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조건을 돈을 안 받는 대신에 내 영상을 그에게 직접 보여줘라 라는 제시를 또 했었죠. 근데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서류 다시 좀 보내라 그러면 안 될까? 서류 네, 저도 사실은 그러고 싶거든요. 네. 그분한테 1억은 돈도 아니에요. 나는 저 친구를 방송국 복도에서 봤을 때 딱 보는 순간 물건이다 딱 느꼈어. 내가 걸어오는 줄 알았어. 저도 모르게 아빠라고 부를 뻔했어요. 네. 이른바 뭐 코미디 아티스트니까 일종의 후배시죠. 지금 옆에 그렇죠. 분무기를 많이 갖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요새 좀 마르셨어요. 네. 맞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 멋진 무대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또 아침마당을 위해서 직접 준비한 게 좀 있습니다. 별도에. 네. 왜냐면은 제가 또 요즘에 춤추는 노래가 막 해외 노래고 막 요즘 젊은이들의 노래인데 그렇지. 우리 어머니들이 저거 시끄러운 거 왜 틀어놨나 하실까봐 우리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용필 오빠의 모나리자야 제가 모나리자. 자 웹보이의 무대입니다. 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나 나무한테 물을 줘봤어도 사람한테 물 줘보기 처음이네. 아유, 저희가 영상을 보고 실수를 했네요. 아니 이게 뭐야? 왜 저래? 멋있다. 다 아니네요. 춤 사위가 벌써 남다르시네요. 어쩜 그렇게 몸이 막 날렵하고 유연해요. 풍채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뚱뚱한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유, 뚱뚱합니다. 아니, 뚱뚱해서 쟤는 아유 움직이지도 못해.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아니, 날씬한 웹보이가 어울려? 빼빼 말른 뽀시기가 어울려? 그쵸? 뚱뚱한 거시기가 어울려? 안 어울리는 거야. 네, 아유 어쨌든 인정합니다. 세계적인 코미디 아티스트. 멋있어. 웹보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